착하다 하면서 엄청 착한데 엄청 고집 세요. 문제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당하거든요. 근데 뭐 못됐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말에 나를 잘해주니까 내가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알고 보면 끝으로 보면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외로운 분이거든요. 그게 다가오는 방법이 조금만 이렇게 갖고 잘해주는 걸로 다가오면 난 홀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해도 내 고집이 세요. 이제부터 옆에서 분명히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듣고 내한테 잘해줬어. 내가 넘어갔으니까 그 고집이 굉장히 세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 이거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뭐든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한테 잘해줌에 다가오는 것을 여기 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내 외로움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를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이걸 굉장히 믿어버리면 안 돼요. 믿어버리면 안 되고 냉철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런 사람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같이 해놓고 항상 의논해감에 풀어가는 조금 늦게 해도 돼요. 근데 풀어가야죠. 근데 뭐 조금 뭐 확기되게 잘해주니까 그 후뚝 이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일사천리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뛰기 힘들면 내한테 쫓아와요. 다 저질러 놓고 와. 그러면 내한테 탁 오면 내가 뭐라 하냐. 그 왜 그렇게 갔어? 그 사람 그거 아니야? 하면 아니다 하는 게 좀 이상해. 내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아니라 그러지? 조금 몇 발 더 가다 보면 진짜 아니거든 이게. 이제 요렇게 해갖고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너무 믿고 가지 마라. 지금은 그럴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새로이 만난 사람이 잘해준다고 믿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냉철하게 가다가 보면 시간이 가다가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시간 덜 가서 지금 넘어가 버린 거라. 이 양반처럼 잘 넘어가거든. 이 한번 넘어간 거는 내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분이 내한테는 이렇게 잘하는데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래 되는 거지. 아니 조금 잘해주면서 이만큼 가가지고 자기 속이 드러나요. 이걸 떡주물 듯이 지가 해몰라 그러거든요. 나도 그게 바치는 거죠. 사람 믿지 마라. 이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게 정법을 믿어라. 우리가 상대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할 때 한 번만에 냉철하게 자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는 이거는 네가 한번 용서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과할 일이 또 생깁니다. 분명히. 요걸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잘못을 분명히 합니다. 안 하지 않게 돼가 있어. 사과로 시작하는 사람은 네가 깨치지 못하면 당금질에서 공부를 안 해가 못 깨치면 평생을 사과하면서 살 일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원래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그때 용서를 안 해야 되는데 쪼맨 한 일이니까 또 막 됐다 그러면 내가 뭐 이걸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지르 갖고 또 사과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는데 세 번째 또 용서해 준다. 이게 등신입니다. 등신. 요거는 쓴 것에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합의 보든지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합의 보든지 이거는 이거로 끊지. 다 그럼 냉철하게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냉철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프겠지만 그 사람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도 이건 끊을 줄 알아야 그래야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꾸 봐주면 못 써. 처음에 작은 일 갖고 이때 잡아버리면 그 사람도 큰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 있는 것도 쉬워요 이게. 근데 두 번 세 번 잘못했을 때는 작게 잘못하지를 않아요. 이때 끊으려 그러면 아주 내 핏줄을 끊는 것처럼 아파요. 힘들게 끊기면서도 나중에 이거 잡기도 그렇게 후유증이 셉니다. 뭐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 처음부터 이걸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줘버리면 이거는 아닌 거라.
도와달라 하는 거는 그냥 도와주면 고맙다 소리를 듣는데, 도와달라 안 한 거를 그냥 도와줘 버리면 이거는 뭔가 딱 이래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상대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건 생활 습관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형제들 또 친구들 이런 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친구하고 거리감이 이렇게 있어갖고 나를 잘 안 찾는 거죠. 형제도 나를 안 찾고 또 딴 사람하고나 이렇게 자꾸 왜 자꾸 그런 게 자꾸 있었었거든요. 나를 밀어내는 게 요는 생활 습관들이 잘못돼갖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이 점검을 안 해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분야들을 세상에 접근해갖고 사람과 인연들과 우리가 상대를 바르게 했는가 틀리게 했는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깨달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잘못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이 습관이 잘못된 게 길게 갔다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착하게 사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바르게 가야 되지, 착하게 가는 바람에 이게 내가 엄청난 모순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바른 거하고 착한 거하고 착각을 한다니까. 착하게 사는 게 바른 건 줄 알고 있어요. 착한 거는 착한 거지 바른 거는 아니란 말이죠. 착한 거는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착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릴 때는 착하게 살면 좋고, 조금 중간에 가면 착하게 살면 등신이고, 좀 더 커가지고 어른대가 착하게 살면 저건 병신이고, 착하게 사니까 내한테 사기꾼만 전부 다 오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면 상대를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나는 사회를 잘 산다 그래.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요. 네가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희롱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재료를 네가 내놓으면서 자꾸 잘했다 그러잖아요. 사회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사기꾼도 많이 나오고 도둑놈도 많이 나오고 너를 희롱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주 뭔가 이런 머리로 살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냉철한 분별을 해서 바르게 살면요, 이 사회는 사기꾼은 나올 수가 없어. 응? 그래갖고 바르게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사는 바람에 내 주위를 엉망진창을 만들었음을 네가 모르고 너 잘났다 그러는 거야. 응.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착하게 살면 피눈물을 쏟아야 돼. 그게 증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지금 바르게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게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모순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바르게 사는가 틀리게 사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한테 물으면서 네가 어렵게 됐다면 분명히 잘못 사는 것이다. 이건 답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요것만은 법칙이야. 네가 어렵게 지금 산다라는 것은 네가 잘못 살고 있다.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바르게 사는 법을. 이게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는 어지간하면 내가 공부가 좀 됐다면 조금 들어보다가 그만 잠깐 쟤한테 지금 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을 다 해서 전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물으려고 왔는지 안 그럼 다른 볼 일이 있어 왔는지 나 그걸 좀 내 들어보자 이렇게. 다른 볼 일은 별로 없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잠깐 요거로 중단합시다. 당신이 보고 들은 거는 당신 거지 내한테 전달을 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맞지 않습니다. 이러고 다 끊어줘요. 냉철한 것 같지만 최고의 답입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냉철한 답이라는 거죠. 냉철한 거하고 냉정한 건 틀려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게 누구에 대한 뭐 이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말고 내한테 뭘 물으려고 했는지
물을 나 행기야. 이거 사실은 뭐 이런 그건 내한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들은 건 당신 거지 내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라. 이걸 딱 그 막아야 되죠. 여기 바른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는 아닌데 이게 바른 거라는 거죠. 만일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쭉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가 그 이야기하는 이렇게가 그런 말인 줄 알면서도 꾸준히 같이 들었어요. 들은 만큼 어떻게 되느냐? 내한테 책임이 와요. 들은 만큼 이것이 아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알고도 해주지 못하면 그게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내한테 전달해버려서 그러면 이게 내한테 전달을 해주고 지는 땅콩 까먹어도 된다는 거죠. 전달해줬으니까. 근데 전달 안 해주면 어떡하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거죠. 땅콩을 못 까먹네? 뭐 호두 과자도 못 먹어. 왜? 이 지금 받은 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저 빵을 먹고 있지를 못해. 요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누구 거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이걸 풀지 못하면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걸 못 풀면 내 거를 남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를 눌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되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걸 틀 줄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 들어버렸어. 들어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안 들을 소리를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만큼 듣는 거냐면 보통 나무 이야기를 이리 할 때 30%까지는 듣는 거기 않아요. 왜? 30%는 들어봐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조금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면 지금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그럼 70% 들었으면 무게가 조금 들어온 거죠. 100% 들었다 같이 맞장구를 치매. 이거는 내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뭘 하면 여기서 네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무게가. 우리는 에너지 전달법이 인간은 말로서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았으면 이것을 그냥 떨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내가 물어야 되죠. 냉철하다면 그 정도의 판단할 정도면 이 이야기를 내한테 왜 하려고 하는지를 벌써 한 30% 들으면서 그것부터 지금 타진해야 되죠. 그러게 당신한테 이거 답을 찾으려고 내가 구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나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해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를까. 나는 한쪽 다리 건너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딱 내리고 보내줘야 되죠. 이런 것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당신한테 이렇게 해갖고 당신한테 지금 숙제가 들어왔고 시험지가 들어왔는데 왜 내하고 시험을 가부시기로 치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 한 장을 놓고 내하고 같이 치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쳤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내가 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답을 좋은 답을 내리시면 네가 저기다가 해갖고 네 거 될 거잖아. 그러면 그 나중에 공범자가 돼갖고 그 벌을 같이 받아야 돼요. 시험 같이 쳐주면 벌 같이 안 받나요? 똑같은 거예요. 시험은 같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물으려고 든다라는 자체가 반칙이에요, 지금. 안 받아줘야 되죠. 그 사람은 떠나도 좋지만 안 받아줘야 돼요. 내한테 이런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그렇게 그 아수 가지고 사람을 안 놓치려고 내가 들어준다, 들어줘. 네가 약한 거예요, 지금. 단칼에 끊어야 돼요. 다음부터 이 사람은 자주 내한테 안 보일수록 좋아요. 이해되세요? 냉층과 냉증은 하나인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내가 할 때는 냉철하게 했고 상대는 냉정한 거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냉철하게 지금 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 해서 하면 이걸 당하는 상대는 냉정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상대는 바라는 게 더 크다 이 말이죠. 바라는 게 크고 나는 네 바라는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철하게 처리를 하면 냉정하다고 보는 쪽이 잘못된 것이다. 너는 지금 뭔가 바라는 게 더 요구하고 있고 뭐 사람이 온정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해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약한 것이다. 이런 거죠. 원래 어떤 일들이든지 상대가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상대가 처리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상대가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간 것이고 상대는
상대가 처리하는 것은 내 환경에서 처리할 만큼 지금 처리하지만 여기서 너가 보기 좋은 방법으로 내한테 대했다면 다음에 또 처리한다. 또 여기에서도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면 다음에 너한테 또 처리를 해준다 이 말이죠. 원래가 뭐든지 우리가 70%를 해주면 냉정하다고 안 봅니다. 상대한테 해주는 거는 원래가 얼만큼 해주냐 하면 내가 30% 해주거든. 30% 내지 40%만 해줘요. 이러니까 상대는 냉정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내가 70%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훈정하다고 보이는 거죠. 여기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사람은 70% 이상 해주면 좋겠고 해주는 사람은 지금 환경에서 뭐 해주다가 해주는 것은 30% 해주면 내한테 적당한 거죠. 금방 70%를 해달라는 건 이거는 무리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소탐 대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잘 시켜서 지금은 내가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해주지만 내가 노력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는 해줄 테니까 시간을 줘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은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말도 없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주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따라가고 이야기를 해갖고 저 사람을 안심을 시켜주면 냉정한 게 안 되고 이 안심을 안 시켜주고 딜을 안 가르쳐주고 지금 딱 끊어버리면 냉정한 게 돼. 요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처세하는데 처세를 바르게 하냐 틀리게 하나를 지금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한테 요렇게 해줘야 될 환경이 되니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안 되면 안 해줍니다. 이런 환경이 안 생기죠. 근데 그런 게 정으로 했던 어떤 환경으로 했던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라 이럴 때는 내가 내 힘만큼 조금 해주고 상대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받아들이게 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홍의 인간들이고 앞으로 멘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공부할 때는 참신히 공부하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상대들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을 할 때도 확실히 노력을 해보고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하다가 보니까 너는 합격! 이러면 길을 확 열어주지. 그렇게 해서 경제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알고 모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도울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이 내 말 안 듣는다. 나는 부모님을 도울 수 없어요. 내 친구가 내 말 안 듣는다. 나는 내 친구를 도울 수 없어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두세요. 병이 와서 죽어도 놔두세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만큼 냉철하게 해야지만 아들이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지 병이 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 걱정을 내 말도 안 듣는 아들을 자꾸 걱정하면 아들이 계속 어려워질 테니까 그 고통은 당신이 겪어야 돼요. 왜?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어렵게 합니다. 아들 걱정할 시간에 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내 자신을 갖춰. 언젠가 아들이 내한테 돌아올 때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아들이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게 내 자신을 갖추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까요? 내가 아들한테 이해되게끔 모든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 질량이 모자란 거예요. 아들한테 내 말 듣게 하기에는 내가 질량이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자신의 모자름을 갖추세요. 그게 정법을 들으면서 뇌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갖추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돌아오든지 병이 났든지 이거는 하느님이 해주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고 그거는 바로 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걸 가르쳐줬고 물었으니
그게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면 싶은게 꿈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내가 따를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어요. 내한테 물었으니 나는 바른 말만 해줘요. 예.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이 뭔가 치매가 걸렸던 뭐가 아픔이 오든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돼갖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근데 내가 환자를 위해서 간다면 환자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가지를 마십시오.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간다? 그래도 의합니까? 가족인데 네 가족 아닙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가족 아니에요.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앞으로 이거 냉정하고 냉철한 것 같지만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자식도 아니고 네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떠났다 이 말이죠.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내 부모라고 모시지도 마라. 부모님이 너한테 의지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갑인데 네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혜택도 주지 마십시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 냉정하고 못된 게 아니고 아닌 짓을 자꾸 하면 상대를 자꾸 어렵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병원에 갈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갑을 관계를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다시 겪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걸 아르켜 준다라는 것은 이 사이가 정확하게 이 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해볼 뿐은 해보십시오. 실험적으로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0.1mm도 틀리지 않게끔 그건 내 몸속 겪어야 돼. 한번 겪어보는 것도 괜찮지. 이해됩니까? 상대를 위하는 것은 상대가 성장하고 노력을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돕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바르게 돕는 겁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노력을 하지 않고 너가 성장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을 내가 도우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상대도 어려움을 겪는 걸 네가 보면서 또 아픔을 겪어야 된다. 여기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냉철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때까지는 대충 살았는데 선생님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지금은 후천시대가 돌아왔습니다. 홍익인간들을 이만큼 키워냈고 이 홍익인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가 전부 다 희생 속에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조상들도 전부 다 희생을 하고 하늘 맺히면서 우리를 이때까지 키워냈고 진화 발전을 시켜냈고 인류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후천시대, 선천시대는 모든 모순을 빚어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후천시대는 정법시대입니다. 바른 법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바른 법칙으로 살면 누구든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후천시대, 정법시대. 이제는 안 돼. 그래서 바른 것을 알아야 돼. 그 바른 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다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는 가르쳐 주지만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라. 이해됐거든 노력해라. 누구든지 잘 살게 해준다. 아픔을 걷어줄 것이고 어려움을 걷어줄 것이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졌다고 넌 이제 조금 갇혔게 잘못해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내가 어려웠잖아요 행편이. 그러니까 돈 빌리달라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빌려주면 이제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없이 내한테 준 에너지를 함부로 소진하면 너는 한 대 맞는다 이 말이죠. 응? 여기 주고 뺨 맞은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갖고 좋게 다가오는데 저쪽에 없는 사람이 잘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경제적인 걸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요럴 때 이걸 빌려주면 저 사람은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얻어갈 걸 얻어간 거예요. 요걸 얻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조금 이제 그때 잘할 때처럼 안 해요. 이제 떠난다 이 말이죠. 하는 방법을 조금씩 하던 걸 이제 수위를 좀 낮추면서
이제 떠나요. 나중에 이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아직 남아있죠. 더 잘하죠, 이제부터.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이걸 주고 나면 그 사람 떠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런 것이 모질라는 걸 주는 것은 너 버릇을 바뀌게 해주는 거.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이 바뀌게 해서 네한테 있는 일들이 잘 풀려갖고 네한테 경제가 돌게 해주는 거. 요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진짜 그 사람을 도움이 되는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버릇이 잘못되게 만들어서 인생 가는 길을 내가 흐트려 놓기 때문에 내가 뒤통수 맞는 건 당연한 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돈을 내주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게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이 마인드가 잘못돼 갖고 있는 버릇 이런 걸 고치려고 지금 없게 해놨는데 내가 그 돈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야. 너를 의지하고 쉽게 풀어가고 내 버릇은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하게끔 물질을 줘버리면 나는 그 사람을 망치는 꼴이 돼서 벌은 내가 받는 것이야. 명심해. 연습해보려면 해보고 내가 꼬스다지 내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내가 벌을 받는다. 그리 도와줬는데 지금 저기 저런다 그런단 말이야. 그건 도와준 게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하나 떠나요. 복지사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천지 창조 이래로 복지라 이카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뭔가를 지금 뭐 좀 나누어 먹고 보살피고 이게 복지가 되는 줄 알고 있죠.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던 양식 방식이에요. 이게 지식이란 말이죠. 이 지식에서 이제 신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신패러다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 네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너한테 내가 자꾸 양식을 주고 자꾸 네가 뭐 이게 저 불구가 됐다라고 해서 자꾸 너한테 이렇게 불쌍하다고 뭐를 갖다 주면 너는 이제부터 얻어먹고 사는 존재로 바뀝니다.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얻어먹고 사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나는 너한테 주는 자로 바뀌는 것이고 너는 얻어먹는 자로 바뀐다라고 하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정해준 게 있나요? 나는 착한 일인 거죠. 그럼 너는 착한 일인 거예요? 얻어먹는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나는 천당 가요? 안 가요? 지금 사회라면 천당 티켓을 따놓은 거예요. 나는 안 다치고 돈이 내 손에 자꾸 오는 바람에 나는 네 주기만 하면 나는 천당 간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불구자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지금 복지 수급자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는 지금 분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해지는데 거꾸로 강해지고 있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라고 아주 냉정해지고 있다고. 냉철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냉정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착한 거 바람에 네가 이 잘못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줄은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고 아주 냉정한 이 그는 차운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네 고통 네가 안거든요. 이제 착한 사람들도 바르게 쓸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회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냉철하게 깨우칠 때가 됐습니다. 겪었거든. 이 사람들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요. 강한 사람들을 나는 이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 그 사람들은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물을 펑펑펑펑 짜요. 후드를 패는데도 눈물을 흘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그 연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호드를 패게 두드리 패도
엄청난 감정을 실어서 당신은 뭐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며 내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거든. 강한 기 밖으로 돌출되는 사람이 있고 강한 기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들은 내면에 강함이 있는 거라. 예? 이 사람들은 크게 쓸모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르게 잡을 때 이 착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특별히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울고 난중에 기쁨을 찾을 때는 대자연의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고향 친구를 예를 조금 들어보자고요. 고향 친구가 어릴 때 우리가 가방을 울러매고 이렇게 쫓아다니며 그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담갔다고 어릴 때 친구죠. 그때는 무식할 때는 무식 친구들입니다. 무식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적으로 가차짐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럼 초원에 계속 큰 사람은 초원에서 계속 이렇게 뭐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또 가 돌도 던지고 무슨 닭도 서리 해먹고 이러는데 내가 뭐 지적으로 가축구나 이렇게 닭서리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닭서리하러 같이 가자. 야, 막 가자. 나는 이거 못 입고 떠나는 거예요. 시탈타처럼. 시탈타가 그래갖고 고장을 떠난 거예요. 예수가 그 지역에서 왜 떠났느냐? 에? 네 성향하고 안 맞는 이런 집단에서 나는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게 너의 고행 수련이 됐던 거지. 그러하듯이 우리가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 촌에 사는 게 이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수준이 안 맞아져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야간 열차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 맞는데 찾아가는 거거든. 예? 물고기가 자기 수준에 맞도록 자꾸 찾아가고 언어가 올라오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고 나는 사장님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고 아주 지적인 걸 분별해야 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됐고 우리 어릴 때 이제 같이 이제 불알 친구는 촌에서 아직까지 저 소하고 놀아요. 꼴 뜯어 미기고 요래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막걸리 무가면서 동네 이야기하고 이 사람하고 딱 만났는데 아 고향 친구라 그러거든요. 고향 친구인데 니하고 맞아요. 아래 위가 되는 거죠. 이때 친구 아닙니다. 고향 사람. 어릴 때 내가 같이 놀던. 그래서 소꿉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등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소꿉친구가 서울에서 내가 회장님으로 있을 때 찾아온다. 그럼 찾아와가지고 그 야 병순아 이러고 찾아와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안 만나줘야 돼. 내가 사람을 어느 정도 거느리느냐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높낮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놈은 무식한 놈이니까 지금 만나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요거 만나주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주는데 네가 애를 갖출 거냐. 비서진에서 살려래 해보고 애를 안 갖출 것 같으면 안 만나줘야 돼. 인마가 어리더라도 그 소리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기준이고 내가 지금 거니는 사람들의 여기서 뭐가 잘못되버리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너를 안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공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사적인 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 촌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갖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식사 같이 해줘야 돼. 이게 공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사견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내 힘을 갖추십시오. 어떤 말은 자기 논리고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내 힘을 갖추어야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서 성공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성장할 때는 냉철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돼. 내 옆에 우리 형제라고 말하는데 흔들려버리는 너는 갖춤이 모질한 거야. 형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에 끌려서 못 떨어질 때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지금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잔정을 갖지 마라. 공인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공인은 잔정에 멍들고 눈물 흘리면 거기서부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공인들이 성장을 해서 이 사회를 품어 안을 줄 아는 사회 부모가 될 때 사회 형제들을 끌어안을 줄 알고 사회 부모로서 사회 우리 자식들을 끌어안을 줄 알 때 그때 하늘에서 힘을 다 줍니다. 그때 지혜가 나오고
우리는 공인입니다. 홍이 인간 지도자. 이거는 1등 공인들이. 공인들이 사적으로 살면 얼마나 큰 눈물을 흘릴지는 선배들이 전부 다 살아가는 거 보고 전부 다 우리는 그걸 좋은 삶을 줄 알아야 돼. 공인은 사적으로 정을 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100%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30% 넘지 마라. 뭐든지 우리가 반드시 해내는 거는 70%일 때 반드시 해내는 겁니다. 70%가 100%입니다. 100%를 그렇게 하라, 냉철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태어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70%는 우리가 만질 수 있다. 그러면 내한테 눈물 흘리게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눈물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오면 붙들고 안고 같이 울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이 해동 대한민국의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에 끌리지 말고 큰 사람이 되십시오. 오케이.